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순직했던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후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군당국에 따르면 공수처특별조사본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차장 집무실을 강제 수사하고 사망사건 재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집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며 윗선 지시 전달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